예전엔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었는데 말이야. 적도가 너무 달궈져서 크로시오 난류가 올라와.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하곤 했었어. 바다에 들어가서 소라도 따고. 멍게 잡아서 바로 먹고 따다 보니 너무 많아서 멍게 뿔소라 물에도 해먹고 제 완전 붙여서 이빨에 붙여서, 이빨 붙여서. 네. 바닥을 자른다고 생각하고 네. 그렇죠. 살짝만 데쳐도 돼. 아니야. 맛을 안 봤어요. 맛을 모르겠어. 이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겠지. 자연에서 따서 먹는 바위 굴 맛은 잊을 수가 없지. 다시 돌아간다면 더 낚시하고 더 열심히 쉰다고 할 걸. 괜히 모으지도 못하는 돈을 모으겠다고 주야간, 야간, 주간, 주간, 야간, 주간, 주간 일하고 돈에 벌벌 떨며 살았는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왜 열심히 살았나. 내 인생에서 36살부터 39살은 불안했지만 그만큼 행복했어. 왜냐면 그때는 백수였거든. 3년 반의 백수. 그때 나로 돌아간다면 결혼 같은 건 하지 말라고 말해줄 거야. 아직 5년은 더 놀 수 있다고. 얼굴을 제외한
이쁜 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. 살도 찌고 술도 담배도 이제 그저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 예전에 놀고 먹던 게 추억이고 기억이고 회상이 되네. 공장에서 현장에서 죽어라 일하던 기억은 이제 잊혀진 기억이야. 그래도 이래야 놀 수 있으니까. 그래도 이래. 어쩔 수 없잖아. 이젠 있어도 잡지 못하는 뿔소라 멍게 바위굴. 안녕. 내가 죽거든. 화장하지 말고 쿠로시오 난리와 함께 시베리아 기단으로 보내주라꾸나. 나의 여름아 바다야, 너희가 먹지 못한 멍게와 뿔소라와 바위굴을 나는 직접 따서 먹었단다. 뭐 너 마실라고? 아, 아빠는 이제 돌아간단다. 행복하렴. 죽기 전에 바위굴이 먹고 싶구나.